2021년 7월, 잊을 수 없는 그날은 치매 판정을 받은 남편이 주간보호센터에 다닌 지 꼭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5시 오는 날이에요. 복지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가 적응을 잘 하시니까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게 나중을 봐서 더 좋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늘리자 그러더라고요. 적응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처음으로 오후까지 지내기로 한 날.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아내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갑자기 5시 조금 한 1, 2분 정도 됐을까? 나는 계속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할아버지가 실종되고 안 계신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갖고 뭐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실종.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의 주간보호센터 CCTV입니다.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문으로 나가는 모습. 건물을 빠져나간 김영수 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900일, 그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곳. 저기 밑에 보고 있네. 나가시는 장면은 아마 저 CCTV가 찍은 것 같습니다. 지하로 어쨌든 나오셔서 예. 이쪽으로 올라가서. 예. 오후 4시 43분. 그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나와 셔틀버스를 타던 지하주차장을 거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쪽 방향, 주저없이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바로 왼쪽으로 트셨다는 거는 방향을 어쨌든 그렇죠. 어디로 가셔야 되는 예. 예. 그 방향 자체의 감을 아예 없지는 않으시다라고 저도 판단은 됩니다. 예. 걸어가시면서 이제 집 방향을 이쪽으로 잡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의 다음 행적이 발견된 것은 삼거리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귀가했을 5시경.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인근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초기 경찰 출동 인력이랑 저도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 우회전하셨던 그 집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던 이 새마을시장 쪽 그쪽 블록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직 그 실종되신 지 시간이 얼마 안 됐고 방향도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 찾겠구나라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네, 이렇게 걱정을 안 크게는 안 하고 찾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종자 생환의 가장 결정적인 초기 수색이 CCTV에서 확인된 동선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실종 당일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실종 알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제보가 없는 사이 새로운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급해서 이쪽으로 꺾는 것까지만 봤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대치동 방향으로 가셨다. 확실하다. 그래서 저쪽이다 이러고 이제 모든 인력이 또 이제 저쪽 방향으로 이제 집 쪽으로 걸어가던 아버지가 몇 분 후 삼거리로 되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하던 정반대편 지역 CCTV에서 그의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통 치매 어르신분들은 거의 한 코스로 해서 계속 직진하시거든요. 근데 꺾으셔가지고 다시 되돌아오시더라고요. 치매 노인분들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의 동선과 CCTV로
그 동선을 따라가는 시간 사이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에 마지막 행적이 발견된 곳은 실종 11일째였습니다. 실종 4시간째.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면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달리는 자전거 사이를 위태롭게 걸어가는 김영수 씨.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가시는 거 보고 올라가시면은 위에 CCTV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이겠지, 발견되시겠지 하고 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 가셨나 해서 CCTV 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천변이니까 물에 또 빠졌을까 해서 저희가 다 수색을 했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드론과 수색견, 경찰과 소방, 연인원 600명이 동원돼 수색을 벌였지만 김영수 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조금 뭐 답답하죠. 마지막 그 발견된 장소, 목격된 장소 위주로 수색을 하다 보면은 살아계신 상태로 이렇게 발견되실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발견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발견이 돼요. 근데 이제 김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실종 전문가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동선을 추적할 때는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CCTV가 있는데 저기를 봤다. 그럼 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못 가잖아요. 치매 노인들은 그냥 갑니다. 치매 어르신은 여기서 만약 낌띠리 하다가 여기를 봤다. 그럼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 또 마침 길처럼. 예. 네. 영상을 보면은 그냥 앞으로 보고 가시더라고. 네. 그러면 이 방향에서는 일이 갔다고 봐야 돼요. 사람들 따라간 거지는 않아요. 어르신의 시선은 무엇을 향했던 것일까? 그 이제 밤 되면 저는 아파트에 불이 많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저기가 이제 아드님이 예전에 살던 곳이어서 익숙한 이제 공간. 그랬을 수 있죠. 저기가 아드님이 살았던 아파트라면 만약 이 시점에서 바라봤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다 보면 강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하죠. CCTV 속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모습.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의 다음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던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실종 경보 문자가 울립니다. 스치듯 보고 말았던 문자는 또 어느 누구의 가족을 애타게 찾는 것일까? 10월 어느 날 또 하나의 실종 경보가 날아왔습니다. 붉은색 겉옷 차림의 82세 할머니. 역시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를 되짚어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족되셨던 당시 파견대 전송과 왔습니다. 전봇대하고 울타리 사이에. 다행히 눈에 띄는 복장을 했던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 한 대가 지나간 뒤 분홍색 옷을 입은 어르신도 사라졌습니다. 동선을 확인해 나가던 관할 경찰서. 실종 경보를 발송한 지 50분 만에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희 바로 갈 테니까. 네. 그 3986 관련해서 연구조사 제보전화 왔는데요. 그 구로구 소재 종합복 사회복지관에 지금 같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동생 추적한 게 또 배외지가 구로구에 가지고 실종 경보 요청을 영등포하고 구로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보가 방금 전화가 온 거예요.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할머니. 버스에서 내렸다가 또 다른 버스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7시간 후, 할머니는 무사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 계단 올라갈 수 있어? 택시 타고 와. 계산하고 나오는데 난 뒤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돌아서 보니까 금방 없더라고. 근데 이전에도 잃어버리셨다 그냥 찾으셨던 거예요? 네. 12시에 밤 12시 넘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전철에 헤매다가. 아하.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항상 불안하지 내 마음이. 이미 여러 번 길을 잃었다는 아내. 이번에는 제보 덕분에 빨리 찾을 수 있었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11월, 또 다른 치매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자. 보름색 코드 이 옷이 없어졌단 거죠? 예. 이 옷에 나갈 때 그거를 꼭 입더라고요. 근데 그거 입고 나갔어요. 치매 판정 아까 언제 받았죠? 10월 달에 받은 거예요. 네, 저번 네, 달에? 네. 초기 증상으로요? 네. 초기예요. 그런데 그 약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약은 계속 먹죠. 아침약도 먹었어요. 아침약도 먹었고. 예, 예. 지금 휴대폰 안 가죠? 네. 휴대폰은 늘 안 갖고 잘 다녀요. 전화 올 때 없다고 안 갖고 다녀요. 일단은 여기 아파트 단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이게 하나라고 하니까 저 방문용 시트에서 볼게요. 아파트 입구에서 최초 행적부터 확인해 나가는 경찰. 지금 혹시 신고 접수가 언제 되신 거예요? 9시 22분. 그럼 지금 나가신 시점이랑 얼마나 차이가 혹시 나는 거예요? 약 1, 20분. 1, 20분의 시차를 점점 좁혀나가 실종자를 따라잡는 것이 치매 실종 수사. 첫 번째 CCTV에서 확인된 모습입니다. 가능한 동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둘 중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까? 경찰은 양방향 CCTV 확인에 나섰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실종 수사. 지금 이 시각에도 실종자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로 혹시 이동을 했을까? 그 확인하려고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거죠. 길목에 있는 CCTV들이 실종자 동선의 중요한 단서지만 사설 장비라면 일일이 소유자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계세요. 결국 다음 CCTV를 찾아 나서는 실종 수사팀. 실종이요? 저희 팀의 할머니 분이 앞쪽으로 지나가신 것 같아서 혹시 CCTV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아, CCTV는 있는데, 예, 네, 잠깐만요. 언제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혹시 시간 몇 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아시죠? 여기 CCTV가
차가 많아가지고. 아, 그러면 8시 아까 최종 확인인 게 55분이니까 9시 좀 넘어서부터 보겠습니다. 아니야, 8시 54분부터 봐. 하지만 어르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2시간 후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힌 모습과 최근 사진이 함께 게시됐습니다.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렸지만 유의미한 제보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쩍 추워진 밤, 실종자 가족이 경찰과 동행해 다음 행적이 발견된 곳을 찾았습니다. 8시 55분경 아파트에서 나온 어르신은 13분 후 집 근처 계단을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빨리 확인이 돼요. 네. 여기서 우측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해서 이게 아파트 정문이 저 반대편까지 찍혀서 저걸 봤어요. 네. 근데 일로 안 지나가셔요. 네. 이쪽으로 갔나 해서 저기 주유소 네. CCTV를 팀장님이 한 시간 넘게 보셨는데 네. 그 시간대로 네. 그쪽으로도 안 지나가셔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갈 만한 게 아까 그 말했던 육교 같은 데 넘어서 한강공원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버스를 타실 수가 있어서 한강공원 쪽 CCTV를 지금 또 보고 있고 지금. 한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까. 밤늦도록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져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조한 마음에 가족들이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가지고 네. 근데 언니가 근래에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가보려고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았어요. 최근에 나눴던 대화 속에서 단서를 추적해보는 가족.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어저께요. 저기. 할머니. 예. 네. 알았어요. 이 아침에 경찰도 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소주 못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추위에 어디로 간 것일까?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린 가족에게는 다음 날 결국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해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4,527건에 달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에 하루 평균 40명의 치매 환자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실종 사망자로 좁혀보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지난 5년간 사망한 채 발견된 총 890명 가운데 566명이 치매 환자로 실종 사망자 3명 중 2명이 치매 실종자인 겁니다. 신고해서 1시간 내에 찾아지는 그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2시간, 3시간으로 넘어갈수록 그 발견 확률이 반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현장에선 24시간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생환 가능성은 급감한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 실종은 불운한 어느 한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정 60분, 우리 사회 치매 실종 문제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나간다 생각으로 한 분 한 분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난 10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CCTV상 할아버님의 그 동선이 일반적인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살던 그런 아파트 방향하고 전혀 떨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걸어가시더라고요. 당시 CCTV 화면 속 실종자의 모습입니다. 특정한 목적지 없이 보이는 방향으로 걷다 쉬고 걷다 쉬기를 반복합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제 동선을 보면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매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거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앉아 계셨다더라고요. 검은 옷을 검정색 옷을 입고. 예, 검정색 옷을 입고요. 이런 식으로 앉아 계셨다고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차량 라이트 불빛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두운 건데 신고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검정 물체가 있는데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예. 근데 이제 흰색 운동화를 그때 다행히도 신고 계셔가지고 그게 이제 눈에 띄니까는 아, 위험하다 싶어서 그렇게 신고하셨다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위험했던 그날의 실종. 이진희 씨는 난생 처음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왜 나갈 때 저렇게 목걸이를 하라 그러면 안 해. 저 목걸이 하고 오늘도 병원 가랬더니 당신이 걸어놓고 그냥 나갔대. 어머님이 그날 놀래셔가지고. 아, 놀랬겠죠. 왜냐면 집에서 안 나가는 사람인데. 아까 느닷없이 자정까지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 그날 따라 또 왜 핸드폰을 두고 나가가지고. 두고 나가긴 잊어버렸지 저기서. 다리에 가서 있었다고. 어? 다리에 가서 있었다고. 어, 그 자 독산교 이런데. 아, 철산교래니까 왜 자꾸 독산교래? 앉아서 담배를 막 피우는데 경찰차가 와 그래서. 잘 찾았지 그때 당신. 못 찾았으면 밖에서 진짜 잘못될 수도 있어. 아이고. 치매라는 건 절대 의심을 안 해봤어. 여기서도 뭐 자기 냉장고에서 먹을 거 뭐 다 꺼내 먹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치매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보건소를 간 거지. 9일 날 그래가지고 바로 갔어. 이진희 씨는 평생 운전을 해왔습니다. 버스 뭐 이런 거 20년 동안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 개인 면허를 받은 거예요. 지금서부터 40년 됐으니까. 자신의 일에 자부심도 크고 구석구석 모르는 길이 없었던 베테랑 택시 운전사. 그랬던 남편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택시 면허를 반납한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아내. 8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4시간 근무인데 11시까지 혼자 있어. 이러면 어떻게 사나. 추운 겨울에 나가서 잊어버리면 진짜. 평생 시내를 누비고 달렸던 이진희 씨는 아내가 없는 동안 산책도 하고 볼일도 보곤 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걷는 평범한 외출. 하지만 사고 이후 이마저도 불안해졌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제 치매센터에서 검사를 했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그 항목에서 특히 집을 찾아오거나 하는 데 필요한 뇌 기능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기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검사상에서요. 전까지는 저는 이런 걸 못 느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일들은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터져요. 이게 이런 건 서서히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생기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한 번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외출이 또 실종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아예 외출을 말아야 하는 것인지 부부는 막막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은 왜 특히 위험한 것일까? 지난 여름 국도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발견됐습니다. 많이 왔어요. 기가 많이 왔어요. 기가 와가지고 저기 거에서 여기 거에 이렇게 저기 움푹한데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여기 딱 여기 앉아서 여기 앉아서 딱 이렇게 뭐 친구가 그러니까 뭐 나와보니 여기 막 생기가 통계분해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전신에 온통 피멍이 들어있고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인 폭행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낙상으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걷다가 그처럼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일까? 치매 환자의 외출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일까? 지난 3월 대구 어느 관공서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 높다란 옹벽과 건물 사이. 이곳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그쪽에 낙엽이 거의 한 4, 50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쪽 나무 같은 것도 좀 베면서 환경 정리하면서 들어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이거 해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이곳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걸까? 예, 백골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뼈도 그 잔뼈는 다 부패가 됐고 상당히 이제 뭐 대퇴부나 그 다리뼈나 머리 이 정도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니까 그 한 10여 년 전에 가출한 그 치매 노인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그리고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그 유가족들한테 그 시신을 인계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가족이 애타게 찾았던 어르신. 치매 진단을 받았던 그는 9년 전 어느 날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든 이 좁은 곳에서 왜 그 오랜 시간 있어야 했던 것일까? 옹벽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뜻밖에도 널찍한 차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이 길을 걷던 실종자가 스스로 풀숲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 와, 이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신 것 같거든요. 시내 한복판, 잘 정비된 도로를 바로 옆에 두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 그분 입장에서는 숲에 가가지고 내가 막 시끄러운 주위 환경, 자극 이런 것들을 피하고 조용한 장소에 가야 된다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런 장소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자극을 덜 받을 수 있는 공간, 내가 그래서 조금 이 정신을 차릴 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극을 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동한 결과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동선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밤에 그것도 산에서 길을 잃는다면 위험은 더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난달 등산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던 또 다른 실종자. 29일 09시경에 이제 집을 나가셔서 그때까지 약한 38시간 동안
기과를 안 하고 계셨던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확인한 마지막 위치는 북한산의 한 봉우리. 저희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육안으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 상황 중에 이제 목격자가 있었고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시간 정도 최대한 빨리 뛰어가듯이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고 38시간 만에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발은 한쪽이 벗겨진 상태에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셨는지 옷도 좀 이렇게 흙도 많이 묻어 계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도 못하시고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고. 과거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이보영 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배낭 저거 하나 하고 그냥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북한산을 주로 많이 가셨었어요? 예. 아침에 가면 한 저녁 때는 왔거든. 근데 안 오더라고 이번에는. 그럼 구조대원들은 언제쯤 만나신 것 같으세요? 아 근데 내려오면서도 그때 바로 이제 그 집안 그 누나 예? 그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또 그렇게. 산에서? 예. 어디서 그... 나타났어요? 산 예? 내려오셔서? 아니요, 아니요. 그 환상으로 보인 거라고. 동네 병원에. 인지 능력이 예전 같진 않아도 늘 혼자 등산을 다닐 만큼 신체적으로는 불편함을 못 느끼는 이보영 씨. 이렇게 배회감지기나 뭐 이렇게 인식표 같은 거 붙이고 또 다니시거든요, 요새. 잃어버리실까 봐. 예.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니? 그런 거 아는데 아직 안 해도 돼, 우리 아저씨는. 그래도 한번 잃어버리셨잖아요, 길을. 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내려온 거지. 아직 위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그의 외출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배회라는 증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회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 없이 걷는 것이지만 대표적인 치매 증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6명이 겪는 알고 보면 흔한 증상.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 적습니다. 배회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하는 생리적 원인, 최근 이사를 했다거나 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불안하거나 반대로 무료할 때 배회에 나서게 되는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외출했지만 시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목적 자체를 잃고 하염없이 배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치매 환자들의 경우 그렇게 헤매는 사이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이나 추락의 가능성도 커지고 교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회를 치명적 배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명적 배회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이제 구질나고 태리 며칠 날 비 온다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 아저씨가 딱 날 구질하면 알아. 비가 요참에 올라간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가. 딱 옷을 입고 나와 바다에 가자고. 그럼 둘이 싸워 이제. 바다에 배가 없다, 있다. 겁나게 열심히 일한 사람. 놈보다 배를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고기도 놈보다 더 많이 잡고. 고깃배 선장이었던 이성희 씨. 흐린 날이면 배를 돌봐야 한다며 배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녹동 배가 가라앉았다고 찾으러 가자 그랬잖아 아까는. 차가 있으면 가겠어. 차 있으면 가지. 차 있으면 가. 녹동이 뭔 배가 있어. 그만하고
들어가볼게. 들어가 구물 놔놓고 들어갔다고? 녹동으로? 배가 없어. 배가 하지 말 하지 마시오. 에? 어르신이 주로 배회하는 장소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딱 여기로 요리밖에 안 가. 저쪽은 저런 데는 안 가. 한 번 간 그 코스로만 가. 누가 가르쳐줬대. 요리 쭉 내려가면 차 탄 데가 있다고. 버스를 타고 바다에 가겠다며 늘 같은 곳을 배회하는 어르신. 차량 통행이 많은 이곳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 가풍에 올라와서 여기서 넘어진 거야. 어. 여기 제일 처음에 발견할 때는 여기가 넘어져가고 있더라고. 차는 왔다 갔다 하지, 딱 여기가. 여기 딱 중앙선에 계셨어요? 못 일어나시니까. 못 일어나. 점점 늘어나는 남편의 배회. 아내는 불안합니다. 요걸 이렇게 같이 대문을 걸어버려야 돼, 요걸로. 아빠가 이렇게 잘 나가신다는 게 애들이 자전거 그거 한 걸 할 줄 쳐야 되겠어. 채운 건 조금 그렇다 그래, 애기들도 안 좋은데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채워버려. 근면했던 젊은 시절의 습관이 치매 이후에도 남아있는 어르신. 이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항상 그 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셔도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비가 오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배를 묶으러 나가야 된다고 이제 나가면서 내가 가야 하는 그런 배를 묶어놓은 장소가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일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계속 가면서 이제 그곳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네. 앞서 만났던 김영수 씨의 경우는 어떨까? 미리 위험을 알아챌 순 없었을까? 많이 시간 보내셨던 게 여기 작은 방인데요. 네. 이제 공부하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주로 이 방에서 이제 책 많이 읽으셨고요. 책 읽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조심성 많고 차분했던 그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 2년 전부터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가면 자꾸 넘어져서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 뭐 한 번은 뒤에서 누가 부딪혔다 그러고 또 한 번은 뭐 이래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자전거 자꾸 넘어 그런 적이 없어. 엄청 조심스럽게 타요.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고 강박적인 행동도 나타났습니다. 점자 블록이랑 보도 블록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밟고 가요. 그래서 왜 그걸 밟고 가냐. 그래도 만약에 이쪽에서 사람이 오면은 그냥 조금 피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 안 피하고 그냥 그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또 그걸 밟고 가고 거기를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매 환자의 배회에는 이처럼 몇 가지 신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충동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를 살펴보는 게 이 크리티컬 원더링 치명적 배회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식사하실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확 좀 나가신다든지 반찬도 이렇게 좀 집어먹고 하셔야 되는데 밥만 계속 뭔가 드시면서 계속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든지 어찌 보면은 이런 행동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치명적 배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요양센터는 그의 외출을 막을 수 없었을까. 시간과의 싸움인 실종 수색. 삼거리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자꾸 이제 시차가 생기면서 저희가 찾을 때 이미 그 장소를 벗어나셨을 확률이 사실 제일 높지 않나. 아니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네요. 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치매 환자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사회적 차원의 통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작업이 너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누군가에겐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치매 환자에 대한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좀 쌓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특성은 보호자가 제공을 하고 치매 환자의 특성은 관련한 의료 전문가가 제공을 하고 또 수색의 전문가인 경찰이 결합이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 하나죠. 당연히 찾는 거고 점점 할 수 있는 게 뭐 적어진다라는 느낌 뭐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우리 곁에서 좀 더 속색이고 애매기고 해도 돼요. 아직까지는 어디 가서 뭐 밥이나 굶지 말고 험한 일 당하지 말고 그냥 그러고 지냈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또다시 그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슬아슬하게만 보이는 배회지만 치매 어르신에겐 평범한 외출이었을지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다행히 치명적 배회를 행복한 외출로 만드는 방법이 분명 있다고 제언해 주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사회적 차원의 프로파일링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의료진은 치매 실종자의 행동, 심리, 수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주위에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길을 잃고 헤매면서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 환자 대부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실종 알림 문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배회 중인 누군가를 찾습니다라는 짧은 문자. 그 속에 있는지도 몰랐던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시끄럽고 귀찮다는 민원도 많다는 실종 문자. 하지만 그 뒤에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족과 당혹감 속에 한 발 한 발 멀어지고만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김호숙 씨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돌아올 시간. 네, 어르신 편히 계십시오. 예?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밌었어? 예. 이거 쏙. 내까요? 응. 쏙. 응? 안 쳤었어요? 갑시다. 한 바퀴씩 돌다 갈까요? 응. 안 추? 출 것 같은데? KBS에서 왔어요. 인사, 인사해봐요. 왜 하시는 거예요? 보수라고. 치매 이전이나 이후나 장난기 많은 성격.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합니다. 배회는 배회해야 해결된다고 의사들은 조언했습니다. 요새는 추워가지고. 출장이 잦은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 오늘도 시간 맞춰 퇴근했습니다. 어머니랑 드셨어요? 엄마 거. 제발요. 갖다 둬야지. 앉아. 내가 지금 앉아. 7시 20분부터 5시 반까지는 주간센터.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방문 요양 보호사.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저녁 시간에는 아들 중채 씨가 어머니를 돌봅니다. 아니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칠해라고 여기 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고 해야지 잠 잘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 못해갔어. 이거 해줘. 그냥 감고 있어 그 누나한테. 이건 엄마가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어디다 칠해? 여기 다 칠해. 여기다? 어. 길을 잃어본 경우는 뭐 수도 없고 하루 걸로 하루씩 뭐 잊어버렸다시피 할 정도로 출장도 가야 되는데 막 아침에 와보니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못 찾아갖고 출장도 연기하고. 산악회 회장을 할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어머니는 치매 이후 배회 증상이 심했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네? 우리 집이 여기? 여기요. 몇 층? 몰라요 그거는. 몰라? 대나오기였어. 들어가세요. 예. 날도 추워. 응. 하지만 벌써 15년째 치매도 배회도 큰 사고 없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머니 넣지 말고 이렇게 차야지. 여기다가 이봐요. 이것도 이건 어디 있나 엄마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휴대폰. 이게 엄마 집이지? 응, 여기가. 어. 쉽지 않지만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들. 생활 패턴도 치매 이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게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봐주고 있는 이 아들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니야? 이름은? 이름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 응? 한마디만 해주세요, 셋째 아들은. 뭘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사실 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많이 관심 가지고 조금 신경 써서 모든 분들이 좀 조그만 거라도 제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